이 말씀 중심으로 나의 비전, 주님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간단하게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목회자들의 목양 일념의 근간이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난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비전과 같은 사명입니다. 자, 이 사명은 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용을 보면 같은 내용이죠. 예, 동일한 내용을 세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목회자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셨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양일념이라는 그러한 글을 액자에 넣어서 책상 앞에 아니면 책상에서 마주보는 벽에다가 걸어놓고 있는 그러한 사무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쉽게 지나쳐버리거나 아니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게 뭔가 하면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셨는데 여기서 내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양은 누구 양입니까? 바로 주님의 양이죠. 예.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나에게 맡겨진 양을 내가 먹이고 내가 치르는 내 양이라고 착각한다. 내 양이다. 우리 교회 성도들. 자, 이렇게 되어버리면 목회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주님께서 맡겨진 이 사명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가 하면은 비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비전에 문제가 생깁니다. 비전, 영어로 VISION,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는 거잖아요. 바라보는 것인데 목양 일념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목양을 합니다. 목양을 하긴 하는데 대부분의 목회자들의 마음속에 자,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느냐, 목회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비전을 두고 있느냐,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느냐, 일단은 교회의 수적인 성장에 비전을 두고 있다. 네, 숫자적인 성장.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느냐. 성도들이 줄면 목사님들이 불안해합니다. 네, 불안해하고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다가 교인들이 늘 수도 있죠. 늘게 되면 상당히 기뻐합니다.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기뻐합니다. 여기에서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게 되는가?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너의 교인 수가 너의 우상이구나.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하고 있는데 너는 왜 교인 숫자 때문에 웃고 울고 하느냐?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주님께서 당신의 양을 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위탁받아서 목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비전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바로 주님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유일한 비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에게 맡겨진 이 양들 있잖아. 목양지에서 맡겨준 이 양을 치는데 이것은 주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양을 내가 대신 위탁받아서 목양을 하는데 나 자신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또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나는 내가 내 목양지에서 목회를 하기 이전에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이 나의 목자시고 나는 주님의 양이라는 이런 개념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먼저 이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올바른 주님의 양이 되어서 주님을 바라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양이 목자를 바라보듯이 그렇게 되면 목자장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 아니에요. 목양은 이거야 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본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러면 주님의 비전은 뭘까? 우리가 주님의 비전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주님의 비전은요, 양이에요. 양이 주님의 비전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피값으로 산 양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시켜서 모든 양들이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양들을 주님께서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건은 엄청난 힘든 사건이 예수님께 주어졌는데 그 사건이 왜 일어났어요? 그 양들 때문에. 양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양들을 바라보시면서 양들을 비전 삼는다. 양들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비전은 주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양들에게 비전을 두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생각할 때 답답한 거예요. 나를 좀 바라봐라. 나를 바라봐야 되는데 너희들은 나를 안 바라보고 왜 양만 바라보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속상해하고 그렇게 힘들어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답답해 하시는 거죠. 이 시대가 교회의 교인 수적인 부흥이 힘들다고 다들 얘기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힘든 시대에 우리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인데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달란트 비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각각 맡겨진 것은 다 다릅니다. 주인이 동일하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얼마만큼 최선을 다했느냐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선을 다한 종들에게는 달란트와 상관없이 동일한 상급을 주셨습니다. 동일한 상급을 주셨죠. 우리가 목회하고 있는 이 RCA 교회들을 보면요. 큰 교회가 없어요. 큰 교회가 없습니다. 작은 교회일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실망하거나 지쳐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답답해 하세요, 그러면. 속상해 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그 숫자에 연연해서 속상해하고 그렇게 되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 아니에요. 그 작은 성도일지라도 그 성도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은 오히려 기쁨을 누리고 계시는데 우리 목자들이 웃고 계시는 주님 옆에서 우리가 인상 쓰고 인상을 찌푸리고 있어서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비전과 주님의 비전을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비전에 대한 이 의미와 개념을 우린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분명히 목양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비전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린 절대로 잊지 말기 바랍니다.